다시 헤어서 찍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번엔 저쪽으로 가볼까요? 전망대를 지나 여기가 진짜 이런 진짜 사진 찍고 분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중간에 이동하는 게 좀 힘들어 죽겠어요. 사진을 너무 많이 찍고 계셔 진짜. 아우 너무 덥네요. 여긴 아까 제가 지나왔던 이제 소주잔 하고 네, NC 다이노스의 이제 포토존에 있는 곳이죠. 여기. 자, 다음으로는 아까 제가 입구 딱 들어오면서 보여드렸던 시티버스, 시티투어버스라고 창원에 시티투어버스가 실제로 있어요. 창원 중앙역을 시작해서 중앙역을 다시 한번 돌아오는 한 바퀴.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타볼까요? 네,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여기가 투어버스가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실제 버스에서 보는 것보다는 좀 다르겠지만, 네. 안녕하세요. 아, 이어서 찍게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게 버튼을 안 눌렀나봐요. 죄송합니다. 네, 다시 또 한번 다시 올라갔다 와야 되겠네요. 네, 제가 방금 이제 들어오자마자 소개해드린 곳이 아까 시티투어 버스였잖아요. 네, 이렇게 이게 지금 제가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얘가 시티투어 버스예요. 실제 이제 시티투어 버스랑 똑같이 해가지고 예, 만들어 놓았어요. 여기 안에 딱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시면은 이런 느낌.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이는데 실제라면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실제는 이것보다 더 크니까요. 약간 이거는 크게 약간 축소해서 만들어놓은 거라 좀 작아요. 네, 실제는 이것보다 더 크고요. 제가 아까 저기서 오는 길에 이어서 촬영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실수로 버튼을 안 눌렀어요. 녹화 버튼을.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주위 둘러봤으면은 내려가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제가 들어왔잖아요. 자, 여기로 내려갈게요. 여긴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꽤 많아요. 라니라든지 뭐 타요라든 뭐 예, 이런 이제 애니메이션 얘가 공룡이고요. 네, 공룡 공룡. 예, 여기 진짜 넓죠. 제가 보자. 예, 공룡이고요. 네, 트리케라톱스. 네, 생각보다 꽤 많죠, 여기. 워낙 네, 넓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사람들도 많고, 여기 보면은, 네, 이렇게 공룡 버섯집도 있어요. 스머프 아시나요? 스머프, 이제, 그런 버섯집? 여기는 약간
좀 이제 LED 보이시나요? 창원 소개하는? 진짜 최고는 바로 이거예요. 백미 중에 백미. 아까 본 거북선하고 이수신 장군은 조금 그렇잖아요. 얘는 진짜입니다. 보이시나요? 아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위쪽에 거북선하고 이순신 장군님이 계세요. 엄청 크죠? 저기서 본 것보다 훨씬 크죠? 이거는 이제 여기서 봐야 재밌어요. 여기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죄송해요. 자연광이 너무 강하네요. 네. 와. 와, 대박. 옆에 지도? 한반도네? 옆에 지도 있어요, 한반도. 요 와, 진짜 사람 많아가지고요. 여기 지금 촬영하기가 너무 곤란할 정도예요. 예, 네, 잘 보이시나요? 예, 네, 엄청 크죠? 엄청 크죠. 사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비록 제가 뭐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여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제가 이렇게 둘러보고 예, 재밌게 즐기시라는 의미에서 예,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아니 제 채널 자체가 유명하진 않다 보니까 아니 모르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이렇게라도 네 아직 모르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예 네. 진짜 이렇게 큰 거북선과 이수신 장군을 보고 예 네. 진짜 여기 이순신 장군님한테 배우는 10계명처럼 뭔가 10가지 말이 있는데 지금 앞에 사람이 있어서 잘 안 보여요. 네, 그 앞에 사람이 써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려나 이게? 아 잘 안 된다. 네. 아쉽죠. 아쉬워요. 조금. 네, 아쉬웠네요. 진짜 아쉽습니다. 아, 여러분,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마산 국화축제? 가고파? 국화축제 어떠셨는지요? 이제.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여기 오시게 된다면은 한번 이제 와서 직접 보시는 게 아마 추억도 되고, 예, 진짜 즐길거리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예, 창원에 오시게 되면 이렇게 창원 여행이라고 시티투어 버스 한번 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영상은 이제 마무리 해야죠. 여기서 클로징 이제 할게요. 제가 예, 지금 머리가 두통이 조금 있어요. 너무 일찍 일어나서 그런지 네. 아 괜찮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이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고래. 고래하고 이제 다양한 생물. 네. 네, 보이시나요? 조개하고 꽃게. 하고 저기 아구 보이시나요? 저쪽 옆에 있는 거는 버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 어시장에는 이제 버거하고 아구, 그리고 여기 장어거리도 진짜 유명해요. 네. 여러분 마산에 오시게 되면은 한번 들려주세요. 그럼 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빠이 안녕. 아 진짜 어제 영상 그 보게 되는데 끝 인사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조금 하고 싶긴 한데, 그 어제 우연치 않게 랜선 아빠님이 보여주신 네, 그 영상으로 그분한테 좀 힘내라고 제가 조금이나마 응원 못하겠습니다. 독자님 진짜 힘내세요. 화이팅! 빠이! 안녕!